부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사회적 지위도 제일 높았고 인기도 좋았고 쉽게 얘기하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럴 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게 남보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많은 고뇌를 갖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성 옆을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고 어떤 여인이 시달타 태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저런 분을 아버지로 둔 여인은 행복하겠다. 저런 분을 남편으로 둔 여인은 행복하겠다. 저런 분을 아들로 둔 여인은 행복하겠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까워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그게 출가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길, 정말 자유로운 길, 진정한 행복을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진정한 자유를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찾아서 그 많은 부, 높은 지위, 인기를 다 내려놨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셔서 마침내 그 자유와 행복, 해탈과 열반을 증득했다. 그게 보리소나마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이 버린 그걸 못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달라 그래요. 부처님 이거 아니라고 버렸는데 우리는 그거 달라고 목을 매달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는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지위에 아직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기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그분들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부럽죠? 항상 웃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지난번에 몇몇 분이 자살한 이후로 제가 그분들만을 위한 법회를 따로 해요. 워낙 그 자살을 예방하자고 고뇌가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은 소위 말해서 아무개 아무개 하는 이런 회장님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서 볼 때와 달리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특히 그 지위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겪는 그 허탈감, 공허감 소위 요즘 젊은 사람 얘기로 뭐라 그래요? 멘붕 하는 거 있죠. 이런 상태에 빠져가 헤매는 거 보면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불쌍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못 얻어서 괴롭지만은 그런 것을 설령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이 내가 아니다는 거.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지.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로로 다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다. 지위가 마치 나인 줄 착각을 해요.
그건 마치 옷처럼 잠시 입은 거지.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지위가 떨어지면 자기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기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로 나를 삼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기가 꺼지면 거품 같은 건데 꺼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인기가 자기가 아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겸손해지고 또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지위가 높아도 평범하게 살면 남이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그 편안함 그리고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부처님의 법의 위대함은 부처님은 못 먹고 못 입고 덜덜 떨어서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먹고 있고 자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생기는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있는 지위도 버리고 있는 옷도 벗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는데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버려진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잠자고 맨발로 다니시고 밥은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래도 뭐했다?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그분은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게 아니라 늘 남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진 당시에 인도에서 최대의 국가인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항상 왕이 부처님한테 와서 어때요? 그 당시에 보면 거의 자기가 왕이 되려면 자기 형제 왕자들을 수십 명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 그 부모된 마음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괴로움이 있어서 늘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부처님이 왕궁에 출입을 안 하셨어요. 초대 응하지를 않으시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가 어때요? 찾아가야 돼. 답답한 놈이 몸을 판다고. 그죠? 그래서 그 상 중턱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마차도 못 가고, 가마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 가는 길을 다 그 닦아야 돼요. 부처님 때문에 닦은 게 아니라 길은 다 누 때문에 닦았다. 왕 때문에 닦은 거.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빈비세라 왕의 길. 지금도 있어요. 영축산 올라가는 것만 빈비세라 왕의 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동굴에 머무셨던 곳마다 여러분들은 못 가지만 저는 답사를 다니면 다 거기 축대를 쌓고 길을 닦아놨어요. 부처님을 위해서? 아니요. 왕이 부처님을 뵈러 가니까 왕을 위해서 닦은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평등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세기 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비는 이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부처님께 많이 매달렸는데 이제 우리도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먹는 거는 정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입는 것도 이거 보면 다 잘 입고 있네요. 만약에 물질적인 걸 갖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사람 괴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웃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상 쓰는 거는 30년 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적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돈을 더 벌면 지위가 더 높아지면 인기가 더 있으면 뭐 건강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 건가? 여기에 이제 진짜 부처님의 법이 필요한데요. 왜? 부처님은 이런 조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답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살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뇌를 벗어나는 데는 이제는 처방이, 처방약이 부다담마 불법밖에
없다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부처님 법이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의지하는 그것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불교니 기독교니 종교 믿니 안 믿니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법이 보편적으로 접근되어지는 요구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법에 대한 이 가피를 읽게 되면 이 법의 위대함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어져가 귀가 되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법의 가피를 다 입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고뇌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 까르마를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내가 불법 안 만났으면 진짜 어쩔 뻔했느냐, 이런 지금 고마움, 이런 게 계세요 다. 네. 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고뇌하는 다른 사람들도, 야, 나처럼 저 고뇌를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어. 야, 저분들도 나처럼 이 법을 만나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힘들어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고,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동조를 해야 돼. 그래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부도나고 참 힘들었어. 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참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 지금도 좋아져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야 이게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도 한번 책을 봐라. 너도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걸 뭐란다? 전법이라.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먼저 수행을 해서 자기가 먼저 효염을 봐야 돼. 자기가 효염을 안 보고는 권유하는 힘이, 파워가 없어요. 내가 딱 효염을 보면 어떤 약을 먹고 내가 지병이 나았다면 어때? 그거? 야,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탁 자신있게 말하잖아요. 첫째, 내가 효용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정말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 둘째는 전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우리가 전법이라는 게 우리의 인연이, 우리의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의 인연이 없는 사람도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지다 하는 게 대승불교의 발언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통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천, 이게 하와 중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면 무슨 실천이다? 사회적 실천이에요.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취약계층, 노인들이나 장애나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만들어준다. 이건 불법으로 말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즉 기쁨을 주도록, 속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은 꼭 필요하고, 불교 신행단체는 꼭 필요하고,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회 리더십이 생겨요. 첫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수행을 해야 되고 이웃의 이 좋은 법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이슈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불법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꼽힐 수가 있다.